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서브 레슨 후기 인터뷰입니다. 희망자에서 촬영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서브 아카데미 레슨 진행을 하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차 레슨 받은 세종에 사는 김동형이라고 합니다. 예, 김동영 회원님, 지난번에 1차 레슨 받고 한달 내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2차 레슨 진행하셨는데요. 예, 오늘 2차 레슨 받으시고 어떻게 성과가 좀 좋게 나오셨나요? 네, 오늘 1차 레슨 받고 부족한 점들을 빨리 좀 다시 지적도 받고 집중 연습하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진도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도도 높이고 파워도 올리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공의 정확도와 파워 스피드 모두 어떻게 좋은 발전적으로 상승하시고 도움이 또 발전을 하셨나요? 그게 뭐 욕심이 워낙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뭔가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욕심이 났는데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과 파워를 올리는 방법이 이제는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와서 혼자 뭐 게임을 하거나 내려가서 연습을 하더라도 그걸 조절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까지 레슨 한분 중에 가장 많은 공을 오늘 서브를 많이 넣으셨는데 그 중에 한45% 정도, 40% 정도가 에이스가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공도 굉장히 위력이 좋고 정확도가 있고, 예, 그래서 배운 내용이 이 콤비네이션이랑 완성도가 높았을 때는 정말 뭐 넘버 뭐 메비에 속할 정도로 강력한 샷이 나오셨는데 그런 샷을 만들어내신 소감이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서브 레슨을 받으면서 생각한 건 그냥 에이스긴 에이스인데 그냥 뻥뻥거리는 에이스만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걸 하나하나 나름대로 연습하고 해보니까 모든 메커니즘과 토스까지 특히 왼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공을 끝까지 보는 건데 그것만 되면 진짜 사격할 때 탄착군이 형성되듯이 같은 곳에 계속 떨어지는 게 오늘도 많을 때는 뭐한 7, 8번 계속 그죠. 연속으로 에이스 놓고 뭐 엄청난 뭐 에이스를 계속 기록하셨는데. 들어갔는데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건 절대로 세게 치려고 한다거나 힘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빼고 정확한 그 포인트만 생각해도 그게 더잘 되더라고요. 오늘 그게 되게 큰 거였고 이제 토스도 혼자 연습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밀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던진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게 앞으로 더 발전을 하는 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다 보면은 그 단계가 딱 맞아떨어지면 일단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갔을 때 파워는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조바심을 안 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6월 중에 오늘부터 한달 이내에 다시 또 혼자 연습해서 3차를 하고 아직까지 풀 동작이 완성이 안 됐는데 풀 동작 완성 안 돼도 남들 풀 동작보다는 훨씬 위력 있게 할수 있으니까 조금 쪽팔리는 것만 참으면 되니까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하시면 될것 오늘 같은 에이스 같습니다. 넣으시면 뭐 누가 쪽팔리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오늘 뭐 엄청난 양의 공을 소화하셨고 지금 뭐 본인은 눈이 풀리셨다고 하는데 오늘 많이 힘들게 그 레슨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레슨 열심히 하시고 다음 레슨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 상단의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서브 아카데미 구독은 오른쪽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내용을 반영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